저는 마리아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그리고 평소에 잘 있던 사람도 어느 계기가 있으면 미친다는 것을. 저 피노키오는 저 외딴성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저기를 갈 이유가 뭘까요? 저기 왜 있을까요? 진짜 옆에서 보면 공포입니다. 저 피노키오 위치는. 일단은 피노키오한테 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전 옛날에 이미 스타를 받은 상태라서 이제 파워문을 따로 안 줍니다. 단 이제 얻으면 이게 몇 번이더라? 지금이 이제 안녕 피노키오 대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 진짜 여기 왜 있는 거야 근데? 자 다음 파워문을 찾으러 갈게. 잘 있어. 저는 궁금했어요. 발크 주차장을 열어서 이거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저기 위에 있는 바이크를 가져와가지고 저기다 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주차하고 싶은데 그냥 주차하기 좀 주차됐지. 어렵네요. 일단 다시 돌아가고 옷 안 떨어지게 이거 올라 가져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여기에 바이크를 주차한 건 손님이 처음이에요. 당연하지. 이렇게 외진 곳에 놔두니까 그렇지. 자, 공사 현장에 바이크 주차장. 자, 여기 왜 있는 거야? 자, 다음 파워문을 찾으러. 아저씨, 뭐 힘든 거 있어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저랑 같이 얘기를 해봐요. 낯선 얼굴인데 내 옆에 앉은 건 당신이 처음이에요. 고맙군. 배려하는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오, 이런 의도로 물어본 건 아니지만 벤치에 홀로 앉아를 얻었습니다. 고마워 친구. 아니야, 우린 앞으로 친구잖아. 자, 다음에 파는 파워문은 여기 도시왕국의 파워문입니다. 꼭 얻어가십시오. 자, 뭐 이번엔 꼭 성공하세요? 그건 돌아갈 때 교통비죠? 얘네들이 여기 와서 뭔가 도박을 한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좀 수상하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아우, 카지노. 아틀레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펴진 모자소리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번 플레이하는 가격은 코인 10개입니다. 상품 무료 펌은 어때요? 당장 해야겠어요? 응, 갈게. 오케이, 하트 다음에 파워문 하나. 오케이, 하트 다음에 파워문 천천히. 있죠. 하트 다음에 지금. 오케이, 하트 다음에. 오케이 지금. 오케이. 마지막 하트 다음에. 오케이. 아, 오, 아씨. 하트 다음에 됐다. 따단. 자, 도시왕국에서 모자스롯을 얻었습니다. 고마워, 잘 받을 것 같게. 와, 너네 뭐해? 줄넘기 하실래요? 뭐야? 시작해?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 서른둘, 서른셋. 아니, 파워물이 안 보여. 파워물이 안 보여. 아, 파워물 때문에 갑자기 집중이 확 끊기네요. 아무튼 파워물을 얻었습니다. 줄넘기 명인. 자, 다음 줄넘기를 100개를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30대 아재라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줄넘기를 100개 이상 얻을 수 있는 버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인원 있죠. 이 인원에 모자가 뒤쪽에 딱 붙어있죠. 그 우리의 모자랑 그리고 새 모자가 일치하는 지점까지 보냅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저 모자랑 그 모자 새랑 머리가 부딪혀야 합니다. 약간 됐다 지금. 지금 되면 이제 구르기 준비를 바로 합니다. 이제 구르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깃발 방향으로 갑니다. 깃발 방향으로 가가지고 이쪽에 있는 아내 이모 누나한테 가는데 이때 그 수수께끼 새한테 화면이 안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리고 점프 그리고 R 이렇게 누르면 마리오가 올라탑니다. 올라타가지고 이제 밧줄도 많지 않고 카운트는 저절로 돼가지고 이제 이 카운트가 100까지만 딱 채우면 됩니다. 저도 이게 너무 못 깨는 거예요. 제가 피지컬로 해도 62? 그 이상은 밧줄이 안 보여가지고 아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보니까 이런 버그가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 퀘스트 자체가 약간 뭐랄까 3대 슈퍼마리오 오데세이에서 어려운 파워 문제 하나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 어렵긴 어렵구나 싶었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지금 100개를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를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L이나 R 같은 Y 같은 거를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화면이 고정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키노피오 아니면 이쪽에 있는 그 모자의 요정인가? 걔한테 얘기를 하면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틀립니다. 따단 이렇게 풀립니다. 짠. 자, 줄넘기의 달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버그에서 이제 조심해야 하는 거는 이거를 누르고 일단 잘안 돼요 이것도. 아, 이걸 누르고 아까처럼 상태가 됐잖아요. 이때 이런 상태에서 구르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한테 화면이 고정돼 버려요. 그래서 마리오가 어딜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시 텔레포트를 하면 원상복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면 제가 성실하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파워문 차. 자, 다음은 여기 RC 차라는데 안 돼. 오, 뭐야, 사람한테 되네요. 자, RC 차를 조종 방법 안 알려주네. 자, 앞에 있는 파란색 컨트롤로 이동 오버. 어? 뭔지 모르겠지만 잘 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 됐다.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이제. 쭉. 됐다. 자, RC 마니아를 얻었습니다. 어렵네요. 인간아, 모자를 꼭 쓰고 다녀야 해. 요즘 무서운 세상에, 알았어? 자, 다음은 바로 역적으로 했는데 사람이 있죠? 사람한테 얘기해보면 RC카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래, 가보자. 애정이 느껴지면 가야지. 근데 RC 차 아직도 와. 안녕. 아, RC카 정말 재밌어요. 30초 미만의 기록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예요. 저도 꽤 잘해요. 부딪히지 않게 시간 단축하는 게 열쇠예요. 한번 해봐야 하니까. 어? 어딨어? 내차 어딨어? 오케이, 엑셀. 오케이, 알겠다. 아, 알겠다. 붕. 이게 너무 엑셀을 심하게 밟았네. 아, 망했죠. 근데 이거. 아, 할만했던 것 같은데, 아깝다. 일단 쭉, 그리고 조금만 꺾고, 조금만 꺾고. 아, 이거 세 바퀴 들어놔야 하는 거네요. 아, 그럼 안 되겠다. 이거 한번더 실수하면 안 되네. 어, 감 잡았다. 아쉽다 이거. 그냥 무조건 이 차는 앞으로 하고 이제 핸들만 제대로 조작하면 되네요 이거. 아깝다. 맨 처음에 좀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마지막 끝난 거 아니야? 다시 해보겠습니다. 대충 감 잡힌 거 같네요.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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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이렇게 하고 적당히. 좀 과하게 엑셀을 오케이 핸들을 하면 안 되고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진짜 실수를 안 하면 35,000원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좀 부끄러운데 아무튼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큰 실수만 안 하면 될 거 같네. 요얼 RC카 챌린지 클리어! 30초 마지막이 좀 늦었네요. 따단. 자 RC카 프로를 얻었습니다.